아, 고양이 뒤처리는 괜찮아요. 모래에다가 싸니까. 모래에다가 그 감자같이나 생긴 거 있거든요. 감자 그거 흙덩어리만 치우면 돼. 고양이 장점은 예, 똥 오줌 치우는 건 그게 좀 들더러워. 그건 좋아요. 그건 그렇게 어렵지 않아. 적응되면은 별거 아니야. 물 주고 사료 챙겨주고 그게 좀 번거롭지. 사료도 얘네들 적당히 먹어요. 꽉 채워놓으면은 적당히 먹고 안 먹어. 배 터질 때까지 안 먹더라고 이제. 전형적인 깍두기. I like 깍두기. 테스트. 아 이지 해야지. 아 이지로 해도 어려워. 오리지널. 아하 이러면은 캐릭터마다 다 볼 수 있겠구나. 됐어. 엔딩 캐릭터마다 다 봐야지. 이게 부금이 안 나오더라고요. 이상하게 어려워요. 옛날 게 더 어려워. 희한하게. 라운드 1 파이트. 안 나와요. 2는 나오던데 이건 안 나와. 케이오. 라운드 2. 아, 오락실엔 부금 있는데 여기선 부금 안 나오대. 나오는 게 또 있겠지 뭐. 새끼 거 봐라. 아, 예, 안녕하세요. 예. 메탈 슬러그의 영혼을 뺏긴 자요. 예. 아, 한동안 못 본 거 같아. 어디 또 멀리 가시나요? 아, 한동안 못 왔다고? 그렇죠, 한동안 바쁘셔가지고. 에? 제주도로 이사 갔다고요? 어떻게 하다가요? 아, 진짜예요? 오, 제주도 여행 가면 그러면은 놀 수 있어요? 아, 진짜로 이사 간 거예요? 말도 안 돼요. 제주도 놀러 가면 같이 제주도 오락실 놀러 가면 되나? 야, 제주도에 아는 사람 하나 생겼네? 아, 연락이 돼야지 말이야. 뭐 카톡 단톡방밖에 없으니. 연락처는 몰라. 아, 제주도시구나. 그럼 거기서 일하시는 거예요? 일을 거기서 하는 게 아니라 아예 글로 이사를 가셨네. 톡톡톡, 저는 아채입니다. 반가. 네, 안녕하세요. 이사를 가셨구나. 예. 아, 진짜 이사 가셨네? 네. 원래 일산 사셨잖아요. 이사를 진짜 갔구나. 제주도에서 1차자이 좀. 버거킹이 없다. 아, 뭐, 어떻게 굶어 죽을 순 없잖아요. 다 대체품 찾아야지, 뭐. 아, 뭘 고통을 받아. 어쩔 수 없어. 인간이라는 게 환경에 맞춰 살아야지, 뭐. 와, 영호준이 이제 뭐 정모 때 놀려면은 제주도로 놀러 가는 수밖에 없네. 정모 한다고 뭐 비행기 타고 오셔 이럴 수도 없고 뭐. 어, 맘서 터치 맥도날드요? 아, 그런 거 그 중에 하나 먹어도 되겠다. 와, 진짜 제주도로 이사 갈 줄이야. 그럴 때 예. 서울 올라갈 때. 아니면 혼자 나와서 일하면 되잖아요, 서울에서. 아,
그건 좀 빡시겠다. 혼자 타지 생활 힘들어. 아, 이 진짜 이서가졌구나. 제주도까지 갈 줄이야. 네. 물류. 물류는 물류 이름 전국 어디 가도 다 있잖아요. 아하. 혼자 제주도 이사 간 거요? 혼자 이사 가신 건가? 아아 혼자 이사 가신 게 아니구나. 아 그래서 제주도 이사 가셨구나. 그럼 그렇게 이사 가신 분들 많죠. 아, 난 또 혼자 이사 가신 줄. 거기가 그럼 미세먼지도 좀 덜하지 않나 그죠? 미세먼지도 덜하겠죠 아마. 지금 밤인데도. 에? 그렇게 따뜻하다고요? 걔는 제주도가 아니네. 제주 아일랜드. 거기 아일랜드잖아요 영어로 그죠? 알죠? 모를 리가 없지. 대학교까지 나오는데. 거기 제주 아일랜드잖아요 오죽하면. 제주 아일랜드. 거기 이사 가서 사는 사람 많다더라고요. 옛날에 테레비 이효리 거기 산댔잖아요. 지금 이사 간 걸로 알고. 이사 갔다고 해나? 무슨 테레비에 노출되는 바람에 방송국에서 거기 샀대요. 제주도 따뜻하구나. 겁나 따뜻하네? 10분밖에 안 된다고? 야, 고양이들이 좋아하겠다. 적적하면 고양이나 키워요. 고양이들 그런 그 제주도 살기 좋겠다. 철권 원두 엔딩 나올 거야. 뭐냐? 오 멋있다. 아 나도 제주도 놀러 가고 싶다. 제주도 고등학교 때 뭐지? 그 수학여행 가고 그 뒤로 한 번도 안 가봤어요. 중학교 때 그 아람단에서 제주도 한 번? 고등학교 때 수학여행으로 제주도 한 번. 두 번 가봤어 두 번. 가보고 싶다. 제주 아일랜드. 근데 제주도 가는 거나 제가 일본 여행 가는 거나 경비가 별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그래서 일본 갈래요. 일본이 문제다. 기왕 갈 거 외국 가야겠지요. 나중에 저거 외국 여행 가고 싶은 분 있으면은 공동 여행 가실 분 모집할게요. 어차피 비행기 값은 똑같이 되겠지만 숙소비가 들겠지. 그리고 예, 제가 또 예, 일본 정도는 가이드 할 수 있어 내가. 그렇게 뭐 예. 짜잘짜잘하게. 아이씨 더럽게 어렵네. 카지야. 근데 이 여기 이 게임은 카지야가 주인공이잖아. 원에선 카지야. 제주도 한 번도 안 갔어요? 오 재밌는데. 아 기술은 모르겠어. 학교 다닐 때 저 수학여행 제주도 많이 갔네. 시기 너무 어려우네. 예. 더코더코맨들은 저거 소소하게 일본 여행이나 가는 게 좋아요. 재밌어. 아, 개어려. 아.
저건 이게 옛날 게 더 어려운 것 같아. 기술도 겁나 빡세. 와씨. 아! 그래서 뭐 그쵸 경치 보는 거나 뭐 그런 거 별로 관심 없으면은 힘들 수도 있어. 예. 멀리 가셨네 진짜. 상상도 못해도. 요즘에 어쩐지 잘 안 보이시더라고. 이사 가시느라 바쁘셨었구나. 어, 어우. 파이널 라운드. 파이트. 과연 그는 엔딩을 볼 수 있을런지. 와, 더럽게 이게 쉬운 건데도 이렇게 어려워? 파이트. 아이씨 이 썩을 놈아. 와 아니야 내가 선빵 날려야 돼. 안 그러면 못 이겨. 와씨 같이 싸우는데. 중간 보스 진짜. 그렇지. 와씨 개빡치네 진짜. 아. 그치? 어우 진짜 그지맨이다 진짜. 오샤. 와 중국 할배. 이거 약간 버처 파이터 비슷한 할배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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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아. 아이고 아이고 노인 공경을 해 이 녀석아. 어이구 뭐야 이거 형. 헤이아치 미시마. 어? 끝판인가? 끝판인가 보다. 헤이아치가 원에서 왕이잖아. 오우씨.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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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 라운드 2 파이트. 아 약간 그렇긴 하네. 약간 잭 소리도 나네. 제주도로 이사 가신 분도 은근히 많더라고. 거기 약간 친환경 동네 같은 거. 엔딩? 카지야로 한번 깨야 되는데 카지야? 바로 그냥.
로딩해가지고 카지아코 한번 봐야겠다. 으쌰. 뭐야? 되게 심플하네. 빨리 패. 나는 카지아 엔딩을 봐야겠다. 원에선 카즈야가 주인공이잖아. 카즈야 미시마. 오이씨. 와, 발차기 겁나 세. 어? 오씨. 와. 예, 하이요. 반가워요. 테켄. 라운드 2. 파이트. 아이. 아이씨. 라운드 2. 파이트. 그렇지. 좋아. 엔딩. 이게 철권의 오리지널 원 엔딩. 메인 엔딩. 헤이야치를 아버지를 절벽에서 던져야만 하는 내 운명. 이 거지 같은 운명. 미시마 가문의 아주 젠장할 운명. 어우, 어우, 쉣. 웃고 있어. 어우, 악마 같은 인간. 지네 아버지를, 에? 절벽에다가 떠내면, 집어던지고 웃고 있어. 에, 페륜스? 파워 페륜 집안.